일본의 대표적인 영자 신문 더 재팬 타임스는 일본 만화의 위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한국의 웹툰이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일본 만화의 1위를 차지한 것은 한국의 웹툰 작가 야옹이의 여신강림과 박태준의 외모지상주의였다고 하는데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일본 만화의 아성이 한국 웹툰에 꼼짝없이 눌린 것입니다. 한국 웹툰의 습격에 제대로 대처조차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일본인들.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은 바로 한국적인 요소를 웹툰에서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노출되고 있는 우리 웹툰은 단순히 대사나 지문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름, 장소, 고유명사 등 꼼꼼하게 현지화되는데요. 경찰차 모습 또한 일본식으로 바꿔 그릴 정도입니다. 마치 일본에서 만든 웹툰인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만화의 역사는 일본과는 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일본 만화의 전성기인 1990년대까지 한국을 만화 하청기지로 만들려고 다분히 노력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하철도 999는 한국의 대원동화에서 대부분을 작업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클램프의 X극장판은 전체 451명의 제작진 중에 197명의 한국인이 투입됐었죠. 당시 독수리 오형제 채색 작업에 참여한 한국인의 월급을 살펴보면 수습 기간 동안에는 3만 원, 수습 이후로는 5만 5천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긴 업무 시간과 높은 강도의 업무량은 물론이고요. 지금 환율로 계산해보면 최저시급보다 못한 85만 원, 120만 원대이니 일본이 얼마나 날로 먹으려 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2018년 기준 일본 만화 시장에서 웹툰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이고 웹툰을 제공하는 어플의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 기가 막힙니다. 1위, 2위, 4위가 모두 한국 기업이었거든요. 라인, 카카오, NHN이 이미 일본 시장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라인의 일본 수익은 218억 엔, 우리 돈으로 2,300억 원쯤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본이 만화에 있어 가장 공을 들이는 시장이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만화 시장으로 꼽히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피스와 나루토 같은 일본 만화 팬이 많은 프랑스에서조차 요즘 한국 웹툰 때문에 들썩거린다고 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애써봤자 만화의 시대적 트렌드에서 한국보다 뒤처진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된 거죠. 오늘의 해외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국 웹툰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주요 언론인 르몽드는 얼마 전 기사를 통해 한국 웹툰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웹툰이 가진 형식적 자유를 가장 잘 살리는 한국의 독창성과 이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국인의 개방성이 만나 웹툰 문화를 꽃피우게 된 거라고 분석하는데요. 특히 한국적인 스토리와 전개 방식이 매우 신선하다고 평합니다. 또한 웹툰 댓글과 블로그, 트위터를 이용한 독자와의 소통이 인상적이라고 말하는데요. 독자들은 매우 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며 이것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까지 자리 잡았다는 거죠. 누구나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과 실제로 이를 돕는 오픈 플랫폼이 많은 것도 큰 장점이라 덧붙입니다. 웹툰 작가가 되길 원하는 수백만 명의 아마추어가 한국에 있다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력만 있다면 작가가 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하죠. 프랑스의 웹툰 플랫폼은 델리툰, 이즈네오, 웹툰라인, 베리툰 등이 있는데요. 이 중 델리툰과 웹툰라인이 한국 기업입니다. 이들이 서비스하는 콘텐츠도 한국 웹툰이 대부분인데요. 프랑스 현지에서 뜨거운 인기에 최근 많은 웹툰이 프랑스어로 번역되고 있을 뿐더러 프랑스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한국 플랫폼 사업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종이책 만화가 강세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로 업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죠. 손님이 서점을 찾지 않고 있으며 신간 출판도 뒤로 미뤄지고 있답니다.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 웹툰 분야인 거죠. 프랑스가 유럽 최대의 만화 시장인데다가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것을 떠올려 볼 때 프랑스 시장에서 한국 웹툰의 성과는 매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이버의 웹툰 라인은 올해 독일까지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툰 글로벌 연 거래액이 1조 3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월 이용자가 6,700만 명에 달하는 네이버 웹툰은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대만, 태국 등에서 구글 플레이 만화 앱 1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 플랫폼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웹툰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스위트홈은 은둔형 외톨이 고등학생 현수가 가족을 잃고 이사간 아파트에서 겪는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9개 언어로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누적 조회수가 12억 건, 넷플릭스 드라마로 제작돼 8개국에서 톱10 콘텐츠 1위를 차지한 바 있죠. 첫 4주 동안 전 세계 2,200만 가구가 스위트홈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됐던 승리호도 웹툰이 원작입니다. 조회수 40억 건을 넘긴 시네탑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당시 1화만 공개됐는데도 트위터 실시간 순위 9위에 오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극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리뷰를 살펴보면 시작부터 놀랍다. 이 웹툰이 애니메이션화된 것을 볼 수 있어 너무 기쁘다. 이런 작품을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등 칭찬 일색인데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도 시네탑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주간 500만 명의 독자들을 사로잡았는지 이해하게 됐다며 호평을 했죠. 그 밖에 화장으로 여신이 돼가는 여고생을 다룬 여신강림은 조회수 40억 건을 기록한 후 드라마로 제작됐으며 이태원 클라스, 경이로운 소문도 드라마로 제작돼 연일 시청률 고공행진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선 한국 웹툰이 화제가 됐습니다.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노벨상을 줘야 한다는 댓글이 달리며 17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청원에 참여했죠. 이외에도 하나의 하루, 시네탑 등 한국 웹툰을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로 제작해달라는 청원글이 잇따라 게재됐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청원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우리 웹툰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원작 웹툰의 인기까지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웹툰을 통해 해당 작품의 팬이었던 사람들이 초기 시청률을 올리고 드라마를 본 후 원작이 궁금해진 사람들이 원작 웹툰까지 보는 구조인데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 웹툰의 잠재 구독자는 3배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 없는 콘텐츠 전쟁. 그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일단 승기를 잡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한국 웹툰이 앞으로도 꽃길만 걷기를 기원해봅니다.